해준다. 그러니까 이때가 저 걱정이라고. 애기가 막 놀고 싶어하는데 보미가 이걸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애기 막 돌아다니면 엄마도 쫓아다니는 거. 이때가 좀 걱정되긴 해요. 보미가 그때 더 힘들어할까 봐. 맞아요. 엄마들 화장실도 못 가죠. 봉봉이 요 녀석 아무래도 못 말리는 개구쟁이로 자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보미야,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단다. 진짜 육아 전쟁은 지금부터인 거 알지? 언니, 그러니까 저희도 오랑우탄이 어떻게 육아를 하는 건지 야생에서 보고 저희도 학습을 한 게 아니지만 많은 자료 같은 걸 찾아보고 보미에게 알려주는 걸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전문적인 엄마는 없잖아요. 초보 엄마긴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능숙한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미숙했지만 사람들의 도움으로 보미는 진짜 엄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봉봉이가 젖을 때에도 손으로 줄 타는 것부터 나무 열매 먹는 방법까지 아직 가르쳐야 할 게 많은데. 보미야,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수상한 경공이 딴 집을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 주택가. 저기다, 저기다. 들어서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으니 아파트 대문 앞이 제 집 안방이며 편하게 배를 깔고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 잠시 머무르는가 싶었는데 이리저리 움직이며 두리번거리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 삼사라인 현관, 녀석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 돼요. 아니 며칠 전부터 있는데 어디 누군 애가 하는지 모르세요? 네. 이렇게 있은 지 최소 일주일은 넘었다는 녀석. 들어봐, 들어봐. 조심스럽게 다가선 제작진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시각이 쫑긋하네요. 네. 끝까지 간식을 코앞에까지 갖다 주는데도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런 표정이다. 근데 도망가지도 않고요. 마치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꿈쩍도 안 하는 녀석. 하고 있는 목줄 상태가 제법 깔끔한 걸 보면 주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처에 집이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저 밑에 강아지 네. 주인이세요? 아니, 저희 집이 아닌데. 아닌데요? 네. 오래됐다고 그래도 사람들도. 주인 모르세요? 네, 모르죠. 버린 거겠죠. 누군가 버린 개다? 그렇다면 녀석은 자신을 버린 주인을 잊지 못하고 이곳에서 오매불망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뛰어나가는 녀석. 위험해요. 위험해요. 들어오는 자동차를 보고 달려가는데 기다렸던 사람이 나타나기라도 한 걸까? 목소리 또 왔어. 목소리야. 이름이 있어요? 또 왔어. 마치 왜 이제 왔냐는 듯 아예 앞장서 집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기까지 하는데. 아니, 혹시 얘 주인이세요? 아니요. 근데 얘 왜 이렇게 따라가갔던데? 아, 복실이가요? 문 열기만 기다려요. 문 열기를 기다린다고요? 아니, 제 주인도 제 집도 아닌데 이댁 문이 열리게 여태 기다렸다는 건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강아지다! 얘가 바로 문이 열릴 때만 얼굴 볼 수 있다는 이 집 강아지 쭈쭈. 하루에 딱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이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렇게 쭈쭈의 댄스 파티가 벌어진다. 만나서 반갑다고 돌고 나 좀 봐달라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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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무아지겨. 치는 개도 보는 개도 멍해지게 만드는 쭈쭈표 유혹의 댄스.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둘만의 천국.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끝. 무슨 순식간에 다시 집안으로 사라진 쭈쭈. 왜 안 되는 거죠? 아, 달콤한 시간도 잠시 다시 문이 닫히고 말았다. 아, 쟤 왜 오는 거예요? 네, 복실이가 쭈쭈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실이라 불리는 요 녀석이 쭈쭈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 집 문 앞을 맴돌고 있었던 건데. 애교도 많아가지고. 이젠 떠나야지 마음을 먹었다가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또 한 번.
가까이 가서 소리라도 들으면 나올까 싶어 또 두 번. 그러나 집안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복실이가 나타난